아버지, 어제 진아영 대표님 오셨다면서요? 그래, 30년 전에 죽은 남편 유서를 들고 왔더라. 우만그룹 정원자라는 걸 속이고 내 뒤통수를 지려한 모양인데 치매에 걸리더니 그 사실을 죄다 털어놓고 갔어. 이제라도 오해를 푸시는 게 어떠세요? 아버지가 사과를 하신다면. 하준아, 전에도 말했지만 기업인의 사과는 쉽게 하는 게 아니다. 더구나 진화황의 목표를 알았으니 그렇게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. 아버지, 아버지도 그 죄책감에 30년간 그 일 잊지 못하고 계셨잖아요. 녀석, 애비 마음 걱정하는 거냐? 30년 묵은 원한이 내가 어떻게 한다고 쉽게 사라지지 않아? 진화황이 사라지기 전엔 안 없어져.